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 야일치볶음입니다. 재료는 어떻게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여기 땅콩 있고요, 깨 있고요, 아몬드 있고요, 호박씨 있고요. 여기 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요거. 재료비요? 재료비가 말이 되라고. 잘못 나왔습니다. 기름 넣고요. 꿀, 다시마 간장입니다. 저희들 멸치는요, 이렇게 손으로다 한 주먹, 오늘은 두 주먹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네, 불을 켜겠습니다. 불도, 요거는 이제 비린내 없이 해주는 겁니다. 볶아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름 넣지 말고. 아, 멸치를 기름 안 네. 넣고 그냥 네. 볶아주면 네네. 비린내가 안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약한 불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센 불에 빨리 볶아줘야 돼요. 약한 불에 하면 왜안 돼요? 그럼 눅눅한 게더 눅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센 불에 빨리 볶아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눅눅하잖아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 냉동실에 넣었던 거라 눅눅하니까 이걸 볶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면은 조금 멸치 비린내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볶아요. 기름 없이. 언제까지 볶아줘야 돼요? 저기 이렇게 보면 멸치가 조금 이렇게 하얘져요. 이렇게 조금. 지금 조금만 더 볶으면 되겠습니다. 아, 멸치가 하얘진다고요? 아, 이게 소금 저기에서 이렇게 아까보다 이렇게 조금 하얘졌죠? 멸치가 하얘진다고요? 네, 소금기가 있어서요. 아까보다 훨씬 아, 뜨거워. 트이죠? 비비 자리를 해줘요. 조금. 아,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 볶아도 됩니다. 틀리지 않을. 안 시키고 바로 볶아도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볶아도 되는데요. 좀 식혀서 볶는 것도 좋습니다. 기름. 차이가 뭐예요? 시켜서 볶는 거랑 안 시켜서 볶는 거랑. 넣어서 차요? 글쎄요. 저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시켜서 놓으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잡기가 불편하죠? 뜨거워서. 그래서 식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는 게 좋아요. 왜? 여기 이렇게 막보가지 저기 있는 게 떨어져 있죠?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떨어진 것 좀. 네네. 이렇게 있죠? 많이 부서진 거 많이 있죠? 거긴 찌꺼기가. 카메라가 아닙니다. 네.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손으로 하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식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니면은 소쿠리 같은 데다 받쳐서 이거 털어내고선 바로 볶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멸치를 기름에 볶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안 넣고 막 윤기도 없겠죠? 윤기도 나고 하기 위해서 볶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요, 이렇게 견과류 넣습니다. 아몬드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지금. 어우, 견과류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견과류 일부러 먹기가 힘들어서요. 이럴 때 같이 먹습니다, 저희는. 평상시에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늘을 안 넣네요. 마늘 기름 뺀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마늘 기름. 이렇게 볶으세요. 어느 정도 많이 볶아졌어요? 여기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간장 들어갑니다. 불을 줄여야 돼. 어, 다 타버리네요, 간장. 간장이 다 탔네요. 네, 불을 줄여야 되는데 깜짝. 아유, 오늘 일이 조금 그렇게 됩니다, 어제. 아유. 마늘도 빼먹고. 네네, 아 이렇게 끄고요. 거진 다 됐습니다. 꿀을 넣겠습니다. 꿀 집어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 설탕도 집어넣지 않나요? 아, 저희들은 설탕을 안 넣고 꿀을 넣습니다. 꿀. 이렇게 두 스푼 넣어주세요. 깨를 마지막에 넣습니다. 예, 처음에 마늘 넣고 기름 넣고 마늘 넣고 기름 마늘 기름을 빼고선 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훨씬 맛있는데 풍미도 좋고. 근데 제가 깜빡하고 마늘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조금 일하는 게 조금 서툰해요. 글쎄. 아이, 간장도 좀 저기에서 불을 끈다, 약하게 줄인다는 게 확 세게 그냥 해서 좀 그렇죠? 좋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괜찮죠? 맛있어 보이죠? 이거를 2분 접시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멸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네요.